새로운 직업을 좀 갖으려고. 짜잔! 이렇게 커튼을 딱 열면 뭔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냐? 이건 사술이 아니라 사기. 왜 이렇게? 맥주집이고. 네. 맥주집을 할 거고. 매출이 대충 한 50억 정도? 50억이요? 네. 완전 제로에서 한 끼만 먹으면서 했거든요. 현실주의자들은 저한테 다 불가능이라고 하죠. 결국은 했잖아.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의 3년 기준으로 1억 아끼는 거예요. 맛있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솔직말이 꼭 아니거든요. 요즘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하시니 자영업자분들 좀 수성 보는 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준의 매출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 그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올라가고 네. 그 기준님 하루 보시고 반응이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댓글 보니까 엄청 감동받고 좀 감명받았더라고요. 아니 좀 부담스럽게 학생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오늘 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거든요. 그 자영업 관련해서는 네. 좀 얘기들을 더 못 들은 것 같아서. 근데 일단 팩트를 얘기하면 제가 자영업 이제 1년 차예요. 유튜브는 이제 뭐 그래도 7년 차 정도 네네. 되니까 뭐 얘기하겄는데. 근데 제가 1년이긴 한데 그 1년에 나온 매출이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혹시 얼마나 나와요? 이걸 저도 몰라요. 네? 얼마지? 한 7억 되나? 7억? 네, 한 6, 7억 될걸요. 진짜? 지금 이제 1년 됐으니까. 그러면 뭔가 1년 만에 좀 7억을 만드신 노하우나 이런 게 있어요? 인기빨을 빼고 그냥? 인기빨이 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품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꺼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3개월 봤어요. 지금 오픈하고 3개월이 인기빨, 오픈빨이다.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더 잘 됐거든요. 계속. 그거에서 제일 핵심은 어쨌든 본질인 것 같아요. 맛있어야 되고. 아. 양도 맛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거에서 제일 핵심은 어쨌든 본질인 것 같아요. 맛있어야 되고. 아. 양도 맛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쵸? 네. 이런 인테리어도 다 신경을 쓰신 거예요? 다 신경 쓴 거죠. 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인테리어는 네. 그 확실한 건 자기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절대 인테리어 업자분들한테 맡기지 이렇게 말아. 해주세요 하고 맡기면 절대 안 된다. 아는 만큼 줄일 수 있고. 진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시계요? 네, 이거 앤티크샵 가면 얼마에 살 것 같아요? 이거 한 30에서 50만 원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화학동에서 만 원인가요? 보았고요. 만 원에 샀다고요? 네, 네.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화학동에서도 한 가게는 앤티크샵이고 한 가게는 골동품샵이에요. 앤티크샵과 골동품샵인데 벌어지고 앤티크샵에서는 한 권에 10만 원? 뭐 그 정도 한데 바로 옆 가게에서 천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 근데 어쨌든 업자분들한테 맡기면 네네. 어쨌든 빨리 뭐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하면 제일 비싼 걸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발품, 이런 게 발품.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발품 된다는 그러면 어쨌든 약간의 꿀팁은 좀 발로 뛰고 발품을 팔아라.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 되고 지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우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자기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일단 인테리어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지금 제가 제일 심각하게 중요한 생각한 게 매뉴얼 만드는 거. 매뉴얼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걸? 일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요. 알바생한테 의지하게 되고 직원한테 의지하게 되는데 그 어떤 직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매뉴얼을 만들어. 막말로 길거리에서 누가 여기 와서 처음 일을 하더라도 책만 보면 모든 메뉴, 응대, 서빙을 다 할 수 있게끔 책한 권. 스타벅스도 한 권이래요, 매뉴얼. 진짜? 장사와 사업의 차이인데 장사는 중국으로 식으로 한다면 사업은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진짜 강추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거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이거는 태블릿 메뉴판인데 그 전에 사진 메뉴판 보고 이거요 이거 했는데 이게 전작 나온 거예요. 그 요걸 보고 주문할 수 있게끔. 근데 건데. 왜 이게 강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네? 초대 손님이요? 안녕하세요. 기동이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위벨루마트 최혜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일단 들어볼까? 우리 리뉴얼을 했어 이번에. 아 맞아. 이쁘던데? 실제로 처음 봤지? 어. 어. 어때? 어떤데? 야, 뭐, 야 이거 누가 아이디어냐? 어? 절대 너 아이디어는 아니야. 어때 분위기? 예쁘다. 자리해? 어때? 오 잘했다. 저보다 한 500배는 난 것 같아. 오. 컨셉이 뭐냐면 미국 가정집인데 아. 내 집인 거야. 거실이야. 얘가 여기 있잖아. 거실. 저기다. 미국인 기둥이의 방이야. 야 근데 아이디어 진짜 좋다. 와 좋다 이거. 오. 하키 선수야. 여기 이제 내 사진 있어. 그리고 여기는 서재. 오 이거 진짜. 오 야. 여기 있어? 괜찮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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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랬어. 대충 하는 친구 아니었네. 제대로 하네. 우리 새끼. 오. 일로 와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 느낌있지?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나한테 몇 시간 됐지? 얘기를 좀 했잖아. 내가 몇 시간 됐잖아. 이제 1년째 내가 조언을 하는 게 애매한 거야. 일단 널 부른 거고 두 번째는 넌 없었을 때부터 매장을 했었잖아. 이게 없었을 때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 이걸 쓰면 어 도움은 돼 확실히. 어.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냥 인건비가 줄어. 이게 한 명 반 분량 정도 하더라고. 대충 따져보니까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지금 14개 테이블이거든요 저희 회사 저희 가게가. 대충 티오더 쓰면 1.5명 정도 줄어. 그지? 그걸 진짜 최저로 잡아도 300만원이야 월급이. 아 그치. 월급으로 1년이면 3,600이야 근데 3년이면 얼마야? 1억이야 대충 1억이야 티오더를 쓰면 한 달에 25만원이야 거의 3년 기준으로 1억 바뀌는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직원 한 명이 요새 월급이 평균적으로 300 정도 하잖아요. 한 달에 25만원이었잖아. 직원 한 명 쓴 거 25만원. 이걸 하니까 엄청 많이 시키더라. 실제로 그러냐? 아, 사실 요즘 메뉴를 시키고 나면 습관적으로 메뉴판들을 다 가지고 가시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시 메뉴판 주세요. 어, 그게 힘들어. 근데 해놓으면 술 먹다 와도 사람들이 한 명 정도 입이 심심하면 이러고 만지작거리고 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맞아. 조용히 누군가 눌러. 맞아 맞아. 그런 효과도 있지. 실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 로스 레드 와인볼 주세요 했는데 실수로 딸기 와인볼 가져왔어. 맞아. 이거 손님 탓할 거야 알바 탓할 거야 버려야 되잖아. 보기만 해도 지금 이미 7,900원 손해인데. 그래갖고 내가 티오더 대표님이랑 친하잖아. 내가 쫄랐어.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할인해줘라. 그래서 말인데 티오더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파격적인 가격에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가능한 거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격에 할인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너가 다른 분들한테.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지. 너네도 계약을 받아. 저도 시청자분들. 너네도 기존 계약을. 일단 성태경으로 통화 한번 해보자.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지금 혜성이랑 같이 있거든요. 유엘먼트. 우리 탈북행님이 있어. 저희가 그 형이랑 얘기했듯이 저희 영상을 보고 요즘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하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좀 수상공인분들한테 저희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이벤트를 좀 해주면 어떨까. 너희 치즈를 나도 많이 들었잖아. 네. 처음이자 마지막인 수준의 이벤트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찾아. 오, 좀 진짜 그냥 말로서 힘이 아닌 실제로 힘이 되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혜택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알았어.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할게.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해준다는 얘기잖아. 다 해준대. 어 너무 좋은데? 어 그치 안 할 리가 없어 이거는. 프로모션. 어 일단 한번 먹어봐. 이거 어때? 어 이거 맛있어. 딸기 와인볼. 어 이거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아 우리 회장. 그만 뺏어봐 남의 것 좀. 이거 찍어먹는 건가요? 응 이게 와인 안주는 우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오. 오 야. 뭘로 했냐 이거? 존나 신선하지? 오. 맛있어요? 솔직히 모양이 이쁘긴 한데 기대 안 했거든?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지금만 들었어 같지? 오 우와 제가 1년 차지만 1년 차의 짬밥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도 맛평가를 한번.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아 먹어봤어? 야 잘한다. 나 거짓말 잘 안 해서 그러려면 그냥 어머 그냥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맛있는데? 오. 와인 안주 딱이지. 와 맛있다 이거. 아 요리하는 거야 직접. 요리하는 게 어렵잖아. 쉽게 만들려면 나 같은 사람 1위. 아 지금 아. 영업을 하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오. 어 죄송한데 숟가락 먹어도 돼요? 네? 숟가락으로 먹어도 돼요? 숟가락 먹어. 맛있지? 자
잘 먹는다 진짜. 어우 야.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 가끔 이렇게 주변에 사업 진짜 잘하시는 대표님들 데려와서 맛있다 그러면 아 맛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맛없다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가 맛없는지 끝까지 물어봐가지고 어떻게든 고치면 되지. 이런 것도 노하우 중 하나인가요? 그죠. 왜냐면 저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 애정이 담겨있어서 일단은 객관적인 사람한테 평가받는 걸 두렵지 않아야 돼. 어쨌든 로스 없고 직원 실수하는 거 회전율 같은 거 따져보고 왜냐면 훨씬 주는 게 빨라 용이해지니까 다 생각하면 더 높아져 사실.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어떻게 좋은 취지한다 무리하게 부탁해서 얻어왔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수술을 안 먹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술집만이 꼭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국밥집도 그렇고 다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모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니더라도 본인 단골집이면 이거 한번 영상 한번 쓱 보세요 라고 하니까 뭐 해가지고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 얘기하면 설득이 없어서 그걸 부른 거 같아요. 진짜 좋은 거 하네. 그 좋은 영상이 나도 잠깐 나오니까 기분 좋다. 저도 마음은 한 뜻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엄청 실력이 좋아서 잘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남들보다 좋은 마케팅 수단도 가지고 있었고 그 수단을 활용해서 그냥 어떻게 된 거지. 사실 여기서 저는 맛 없어지면 하루 내일이라도 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퀄리티 유지와 동시에 발전 업그레이드 계속 이게 돼야 어쨌든 브랜드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브랜드가 새로 너무 많이 나오고 유행이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오래 가려면 계속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러중지라는 브랜드를 저랑 같이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DM으로 주셔도 되고 회사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뭘 자꾸 넣어 같이 일할 동료가 필요하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